네, 건물 조감도 두 번째 건물 작업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예 건물이 덩그만히 있네요. 여기 다리 부분 한번 완성해 보죠. 자,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박스. 박스의 크기는 700에 700에 하이트 4500짜리를. 자, 무브루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요. 700의 반인 350, 350 가주시게 되면 명확하게 요렇게 건물 밑에 얘가 만들어지죠. 자, 탑뷰에서 위치 한번 잡아볼까요? Shift 키를 눌러서 Y축으로 인스턴스 두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가운데 오브젝트 선택했을 때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Y좌표가 6750. 자, 끝에 오브젝트 선택했을 때 Y좌표가 13500에서 350이 빠진 13150.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에서 어타치 하겠습니다. 어타치, 기둥, 기둥, 기둥. 요렇게 해서 한 몸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유리들을 하나씩 완성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유리, 첫 번째 요인은 여기 전면 창 부분, 얘만 독립적으로 보겠습니다.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자, 위아래 엣지를 선택해서요.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9개를 나누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요. 세로 라인들을 다 선택해서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12개를 나눠줬습니다. 자, 그리고 챔퍼 옆에 세팅 버튼으로 300을 나눠줬고요. 서브 셀렉트를 폴리곤으로 전체를 인셋 주겠습니다. 얘를 바이 폴리곤 면마다 크기는 50. 오케이 했고요. 자,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00 정도 주죠. 오케이. 비타치 하겠습니다. 얘는 유리. G-04. 요렇게 디타치를 해줬어요. 항상 고작업이 끝나고 나면 색깔을 바꿔보시면 요렇게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너 부분을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해요. 자, 이번엔 요 코너 부분이 일단은 면을 선택해서 Alt+Q, 서브 셀렉트 폴리곤, 인셋 주겠습니다. 자, 50만씩 인셋 되도록 하고요. 자, 익스트루드 줄게요. 어마운트, 마이너스 200. 오케이 했습니다. 디타치 하십니다. 디타치 G-05. 서브 셀렉트 푸시고 색상을 바꿔보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좋습니다. 다시 Alt-Q. 이번엔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얘가 이렇게 라인들이 이렇게 프레임이 형성되도록 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선을 그리시는데 3D 스냅을 건물만 놓고 해볼게요. Alt-Q. 3D 스냅을 거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버텍스에 스냅을 걸었습니다. 자, 라인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땡기셔서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쉐입에 라인을 시작 지점 콕 찍고 두 번째 지점 마지막 지점에서 라인을 하나 그렸어요. 모디파이 가서 렌더링을 펼치고 이너블린 렌더러 이너블린 뷰포트 라디얼이 아니라 렉탱글 사각 모양으로 크기는 50에 50 각짜리를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됐네요. 자, 라인을 더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패스로 지정해서 만들어질 오브젝트입니다. 자, 3D 스냅 거시고요. 엔드포인트 콕 찍은 다음에 저 위에 가서 여기 엔드를 콕 찍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라인이 하나 형성이 됐고요. 자, 이번엔 3D 스냅은 끄시고 좀 전에 만든 라인 두 개만 보고 나머지를 Alt-Q 할게요. 얘는 Alt-Q는 토글이니까 전체가 나타나시고요. 두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니까 다시 Alt-Q를 해서 두 개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밑에 니은자 모양 얘를 선택을 했어요. 자, 탑뷰를 보시게 됐더니만 피벗 포인트, 즉 기즈모가 나타나는 게 여기 꽃다리 끝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이어라키 패널을 가십니다. 어펙트 피벗 온리, 피벗에만 효과를 무브나 로테이트 스케일을 주겠다라고 하시고요. 정렬을 할게요. 자, 여기 선 오브젝트에 정렬을 주시는데 먼저 X좌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X좌표가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의 피봇이, 얘가 지금 피봇이죠. 타겟으로 찍은 오브젝트의 맥시멈, 최대값으로 얘가 이렇게 옮겨지는 게 보여지십니다. 어플라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Y좌표를 하겠습니다. 커런트 오브젝트의 피봇이 타겟으로 찍은 오브젝트의 미니멈에 이렇게 아래로 오는 걸볼수 있죠. 오케이.
피봇 효과에서 빠져나오시면 피봇의 위치가 옮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해볼게요. 방금 선택한 요요 니은자 모양의 프레임을 선택하시고요. 어레이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스페이싱 툴이 있습니다. 픽 패스, 패스를 찍으시고 나는 개수를 50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50개가 만들어지네요. 어플라이,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살펴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기존 오브젝트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가 두 개가 겹쳐 있어요. 현재 선택한 건 딜레이트를 지웠고요.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하면 이렇게 패스를 따라서 선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패스는 선택해서 버릴게요. 자, 요게요. 사실은 이 50이 기준이 돼서 중심에서부터 중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그냥 두셔도 되지만 아, 난 이런 거 싫다. 그러면 Z값으로 25 정도 올려주시면 명확하게 끝에 만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 위에도 보시게 되면 겹쳐 있어요. 여기가 요렇게요. 얘도 Move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나는 Z값으로 마이너스 25 내리겠다 하면 이렇게 모습을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코너 부분에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 미서기 창 한번 만들어 볼게. 아니, 긴 창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요 봤더니만 하나의 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디파이 가서 면을 봐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렉탱글을 그려서 에디터블 폴리로 새로운 면을 한번 생성해 보겠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왼쪽에서 본 레프트 뷰가 아니라 라이트 뷰에서 만들어 있지만 명확하게 자기 모습이 정면이 되는, 앞면이 되는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V를 누르시고 R 눌러주시면 라이트 뷰가 되고 있고요. 라이트 뷰에서 3D 스냅을 키고 면을 한번 만들기 위한 렉탱글을 그립니다. Create Shape의 Rectangle. 자, 코너에서부터 코너까지 렉탱글을 그렸고요. 자, 얘는요. 이너블린 렌더러 이너블린 뷰포트는 끝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Convert to Editable Poly. 폴리 오브젝트로 변환을 했고요. 자, 기존의 오브젝트인 오브젝트 003은 Delete, 삭제를 할게요. 다시 전체 오브젝트를 살펴봤을 때 한 개의 면짜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 여기 한 개의 면짜리 얘를 선택해서 Alt+Q 여기서 작업해볼까요? 서브셀렉트 폴리곤, 폴리곤을 인셋 주겠습니다. 50, 오케이.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00만 줄게요. 오케이. 디타치 하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서브셀렉트 푸시고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자, 디타치된 이 안쪽 거 얘를 Alt+Q 독립으로 본 상태에서요. 서브셀렉트를 엣지로 엣지 선택해서 커넥트 주겠습니다. 아홉 개. 오케이. 챔퍼 옆에 세팅 버튼 300. 오케이. 서브셀렉트 폴리곤 가셔서요. 인셋을 주시는데 요게 재밌습니다. 바이 폴리곤 면마다 50. 오케이 해주시면 요렇게 면마다 들어온 걸 알 수 있고요. 익스트루드 주십니다. 마이너스 100. 오케이. 디타치 줄게요. 유리니까요. G-06 서브셀렉트 푸시고 색깔을 다시 한 번 더 바꿔보시면 이렇게 된 걸 살펴볼 수 있죠. 자, 이번엔 미서기 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미서기 창이 될 수 있는 오브젝트 얘만 독립적으로 본 상태에서요. 마찬가지로 라이트 뷰에서 작업합니다. Create Shape의 Rectangle 3D 스냅 것이고요. 자, 코너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Alt+Q 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스냅은 끄시고요. 자,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Convert to Editable Spline Subselect Segment Segment를 Outline 주겠습니다. 50 Subselect 푸시고요. Extrude 주십니다. 앞으로 조금 튀어나오게 해볼까요? 300 3D 스냅 걸고 Create Shape Rectangle를 여기 안쪽에서 그려볼게요. 자, 지금 봤더니 위드스가 1400 되고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Convert to Editable Spline Alt+Q. 아, Alt+Q 하면 여기가 안 보이니까 다시요. 두 개의 오브젝트 Alt+Q. 얘는 필요 없어서 얘는 버릴게요. 자, 요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안에 만들어졌던 요 렉탱글을 자, 에디터블 스프라인에서요. 서브 셀렉트를 세그먼트에 가서 요 세그먼트를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까 제가 위드스가 1400이었어요. 1400의 반인 마이너스 700을 먼저 한번 갑니다.
프레임의 반인 양수값 25를 와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라인을 선택해서 아웃라인 줘볼까요? 아웃라인 50. 서브 셀렉트 푸시고 익스트루드 주십니다. 익스트루드가 100 줄게요. 자, 이번에 스냅을 걸어서 렉탱글 사각형을 한번 다시 이 안에다 그려보죠. 그리고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얘는 유리의 두께 10. 정렬하고 미러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론트 뷰에서 여기가 프론트 뷰에서 봤더니 이렇게 모습이 나오죠. 자, 유리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얼라인 정렬합니다. 객체에 X좌표가 센터 중심으로 왔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 얘가 왜 이렇게 길게 나왔죠? 아, 탑뷰에서 이어서 해볼게요. 이 오브젝트 무브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좌표로 마이너스 200 들어가졌습니다. 한번 좋아요. 이 상태에서 미러 한번 줘볼게요. 라이트 뷰에서 여기 오브젝트를 밀어 주십니다. X좌표로 인스턴스 하시는데 우리가 아까 700에서 25가 빠졌었죠. 그래서 결국 67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탑뷰에서 Move to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좌표로 마이너스 100만 7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모습이 된 걸 알 수 있죠. 자, 재질은요. 재질까지 준 거를 복사를 해야지만 훨씬 더 머터리얼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일단 저는 그냥 우리 지금은 모델링이니까 그냥 작업한 거를 그 그룹으로 묶어서 그냥 복사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룹 오케이 묶었습니다. 자, 얘를요. 여기 창문에서 창문까지의 높이를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거리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3D 스냅을 거셔서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을 여기 모퉁이 요 지점에서 여기 모퉁이 요 지점까지를 자 그렸습니다. 유틸리티 가서 매저를 눌러보았더니 아 Z값이 4000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그룹 오브젝트 좀 전에 만든 그룹 오브젝트를 자 어느 뷰에서 하면 될까요? 여기겠죠. 라이트 뷰에서 자 라이트 뷰에서 어레이를 주겠습니다. 어레이 2를 주시고 자 Y축으로 4000 올라갔습니다. 개수는 7개. 프리뷰. 미리 봤더니만 마음에 드네요. 오케이. 복사를 했고요. 아, 하나를 더 했어야 되는데. 하나 더 하죠. 2개.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마지막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재밌는데요. 이때 마지막 오브젝트에서 하나 더 만들어진 얘는 거리가 4000이지 않아요. 이럴 땐 한 개만 복사하는 거니까 락을 켜줍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3D 스냅을 걸어서 자, 3D 스냅을 거시고요. 얘를 여기 Shift 키를 누르시고 엔드포인트부터 엔드포인트까지 인스턴스 OK 요렇게 한 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건물 모델링을 완성해 봤습니다.